정치적 영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직업적 양심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. 투기 자본, 특혜 자본,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다라고 하는 맥커리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투자 이익을 2억이나 얻으셨습니다. 예, 당시 그런 사정을 제가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몹시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로서 부부가 합산으로 5,600만 원 정도의 헬스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. 고위공직자로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제가 그때 단순히 모든 공무원이 그 대출 자격이 있다는 점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